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그런 우리 고사성어도 있는데요.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적을 모르고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완전히 전력이라든지 적의 어떤 포지션, 적의 상황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원수가 누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쓰러뜨리는 그런 원수가 누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연조가 오래된 분들 중에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냐, 그럴 때에 육체라고 생각을 하고 정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적은 우리 육신이 아니고 우리 정욕이 아니고 우리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 육체나 정욕은 마귀가 유혹하는 매체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누구냐? 우리의 적은 내 정욕이 아니라 마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분명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이 마귀의 존재는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뭐 밝혀진 게 아니고, 또 무슨 어떤 논문이나 어떤 과학적인 뭐 통계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100번 이상이나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하게 하시는데요. 늘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존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그 삶이
그렇게 힘들었나? 그렇게 어려웠나? 참으로 바울 사도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어. 왜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됐나?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고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봐라, 저런 일꾼도 있다. 저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거예요. 욥을 봐라, 욥. 그 무서운 시련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욥. 저렇게 죽음을 무릅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 욥의 인내, 욥의 삶,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차마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겼느냐? 그럽니다. 어떻게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무슨 업신여겼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를 짓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만들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냐. 그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원수에게 이런 회방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 서운한 모습,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계속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는데 그런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 원수에게 회방거리가 된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동격이에요. 같은 존재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사탄 그러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맞짱을 뜬다, 뭐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 있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들.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같은 마귀인데 이 마귀를 호칭하는 이름들. 왜 그러느냐? 이 사탄이 행동하는 데 따라서 이름이 주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아마돈이라 그랬고 아블루온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파괴자란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 세계를 파괴하는 아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이게 마귀의 원 이름입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조셉 바이든 그러면 미국 대통령 이름이잖아요.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건 대명사입니다.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죄송하니까요. 그 거룩한 이름, 그 위대하신 높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는 온 천지를 꿰이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모든 문화, 모든 문명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매여서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자, 마귀의 목적은 마귀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알면 우리는 마귀를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를 정체를 모르니까 마귀와 짝을 짓고 마귀를 섬기지 마귀의 정체를 알면 마귀를 섬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무기입니다. 자, 마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형의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귀가 어떤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마귀에게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동화 같은 데 보면 뭐 뿔 달린 도깨비가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마귀가 나타나는 적은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참 예쁘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아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대적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오는데 뭘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신 것이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연히 도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마귀와의 단판이에요. 마귀와의 일전,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판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공생활은 이렇게 마귀와 대적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주 성경만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몰라봤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마귀가 그들의 눈을 다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들의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 만나는 족족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 거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누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 무슨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아닙니까? 제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기회만이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먹이를, 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마귀들은 일찍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졸개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고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건데 분쟁하는 나라를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말이죠. 분쟁하는 가정이 어떻게 서겠느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말이죠. 자식과 부모가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에서 이 마귀와 대적하는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강탈해 올 것 같으면 도둑질하려면 그 집 주인과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주인을 꽁꽁 결박해 놓고 그리고 그 집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을 포박하고 말해요. 묶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 도둑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나는 마귀의 세계에 가서 그 마귀들을 꽁꽁 묶어놓고 너희들을 도둑질해온다 이거예요. 구출해낸다. 구원해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진행하시려면 이 세상에 타락한 지배자 마귀를 꽁꽁 결박해 놔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마귀를 꺾어 이겨야 되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급하게 하신 일이, 공생의 초기에 가장 먼저 손대신 일이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광야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신 것은 마귀 아주 정강이를 후려쳐서 마귀 등뼈를 꺾은 것과 같은 겁니다.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는 유혹자예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존재.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어떻게 됐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결단, 그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서 유혹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유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 단독으로 범한 겁니까? 그 죄가 가룟 유다 단독으로 이루어진 거냐면,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다른 세력과 합세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단독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마귀와 협력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금세 쓰러져요. 실수해요. 왜 그렇죠? 원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마귀와 공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 죄를 짓는 게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함께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가룟 유다가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단독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유혹자가 있었습니까? 대답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하와가 혼자서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유혹자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직접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요.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도 넘어지고 가룟 유다도 쓰러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 이거 뭐 괜찮네. 이게 뭐 집에서 편안하게 뭐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마귀는 참 편안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자리, 그 마귀가 꾀내는 그 유혹은 참 달콤해요. 우리가 이 마귀와 함께 이 죄를 짓게 이제 만들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하와가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에, 유혹이 들어올 때에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은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와에게, 가룟 유다에게 물리칠 수, NO! 아니야! 이럴 수 있었어요. 물리쳤으면은 이긴 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 겁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접근할 때에 물리치면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전혀 느낄 수 없도록 교묘하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또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는 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영감이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영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 옳지 못한 일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모르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르게 접근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하와가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물리칠 수도 있었고 가룟유다도 역시 물리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죠. 달콤한 것을 받아들였죠.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막 핍박을 해요. 그냥 교회 간다고 말이야. 못 살게 굴고 막 그냥 핍박을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다면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남편이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배후에 있는 누구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배후에 있는 저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냥 교회 간다고 머리칠 막 휘어잡고 내 뺨을 때려도 밉지가 않아요. 남편이 나 때린 손이 얼마나 아파. 손을 호호 부려주고 말이에요. 예? 지금 남편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귀가 내 남편을 통해 내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목적. 이걸 마귀가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우리 남편을 통해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나는 속지 않아. 너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아. 우리 남편은 아무 죄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다 용서가 돼요. 발길로 차도 그냥 그 발길을 싹 쓰다듬고 남편에게 관대해집니다. 남편이 막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남편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 옳지 못한 마음, 아주 서운한 감정, 섭섭한 생각, 여러분 격한 감정이 막 생길 때에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하다고 해보세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물질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성격적으로 과격한 사람은 그 과격한 성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이 세상에 모든 여러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파고들고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여러분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하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 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빛을 가리우고 저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면서 주님을 업신여기도록 하나님 힘들게 하는 이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죄들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죄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